두 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가 사고 49일 만에 해당 채석장의 발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채석장에서는 사망 사고 불과 몇 시간 뒤에도 2차 발파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발파 작업 뒤 뒤집어진 차 안에서 두 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사고 약 5시간 뒤 CCTV 화면입니다. 발파 팀장 김모 씨가 차를 몰고 사고 지점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약 3분 뒤 차량 왼쪽에서 누런 먼지가 올라옵니다. 발파 작업에 나섰던 직원 두 명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추가 발파가 진행된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지점에 내려가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 발파 때문인 게 아닌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발파 역시 작업 계획서와 발파 일지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안전보건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와 같이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어야지 작업 중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무조건 작업 중지하지 않잖아요. 그 사이 현장에서는 여러 번 발파가 더 이뤄졌고 증거인 돌파편 대부분은 파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고 발생 49일 만입니다. 사고 차량 앞부분이 돌파편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출입 총재선조차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던 이 회사 관계자들이 거리낌 없이 사고 현장을 드나들었고, 사망자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실제 경영 책임자 찾기에 나선 고용노동부. 뒤늦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현장 훼손은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